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4년 공무원 구급 전기기기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하겠는데요. 지금 그 공무원 쪽에 난이도가 꽤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능사 수준에서 산업기사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지금, 기능사 문제 자체가 산업기사 문제들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졌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시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기능사 이 최신 문제들을 조금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기사의 문제들까지는 공부를 조금 해주셔야 조금 높은 점수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극 단축 중권이죠. 중권이고 도체 수가 나와서 매각당 자속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제일 단순한 공식을 물어본 거죠. 그냥 그러면 그대로 넣어보면 됩니다. 500은 중권이니까 4분의 4 곱하기 100 곱하기 파이 곱하기 1200이죠.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리면 20 나와요. 그러면 파이는 500이죠. 4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보조 전동기를 이용하여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 채워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는 세 가지죠. 계좌는 정출력, 저항, 전압. 전압은 정톨 크고, 요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압 제어 방식에는 워드, 네온하드 방식이 있고, 일간호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저 범위가 넓고 손실이 거의 없는 이니까 이제 좋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전압 제어니까 전압 제어 중에서 일간호 방식이 답이 되는 거에 되는 거고요. 자, 3번입니다. 2차 동선은 물어봤는데 자, 삼상 유도 전동기가 나오고 2차 동선 슬립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주의하셔야 될게 출력이 나왔는데요. 기계손이 나오게 되면 이거 주의하시라고 했죠. 그죠? 요걸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이걸로 풀어라라는 말이죠. 그러면 만 더하기 200일 때 2는 1 빼기 0.04대
요거는 24대 1이죠. 비기 때문에 요렇게 바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PC2는 24분의 00이 되겠죠. 그래주면 425가. 예, 요 풀이 방식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요 관련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빠르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지금 1차측 단자 전압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게 뭔가 하면 탭이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세개 탭에서 절반 탭이죠. 2분의 1 탭에서 뺀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두 배가 다 걸린 거죠. 절반 탭이 아니고. 그래서 버유안의 값은 1분의 1600이 되겠죠. 2차 전압이. 요게 큰수비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뭘 찾으셔야 되는가 하면 1차 측에 1600V의 전압을 가할 때 1차 전류가 1A이기 때문에 요 값이 16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걸로 계산해 주시면 42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요거는 유도 발전기죠, 그죠? 유도 발전기는 0보다 작아야 되죠. 요거는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문제로는 이걸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발전기인지 전동기인지 제대로 안 보고 답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문제는. 자, 6번. 용량이 2kVA이고 2500퍼 250볼트 단상변압기, 단건변압기로 결선하여 승합기로 사용할 때 부하 용량을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요게 VL이고 요게 VH죠.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에서 지금 P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를 곱하면 됩니다. 요래 주면은 250이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날리면 11 나옵니다. 그래서 22kV 암페어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요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죠. 요거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1차, 2차가 되는 거고요. 요게 맞죠. 2번이 맞고요. 회생 제동하고 발전 제동은 지금 이제 요 설명 자체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회생하고 발전은 내용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8번. 난조의 원인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외우셨죠? 무동난고. 그래서 주파수가 다르면 난조가 되는 겁니다. 자, 유도전동기 구속시험할 때는 요거는 아마 문제 많이 푸셨을 거예요. 구속시험에 사용되는 전압 조건은 전격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격보다 낮은 전압, 낮은 주파수여야 되거든요. 전격보다 낮아야 됩니다. 자, 10번 병렬 종속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걸로 구해야 되니까 50이겠죠. 그러면 1200rpm이 나오게 되고요. 자,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영향으로 측당하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는데, 이건 기전력은 감소하죠. 발생하는 원인은 주자속과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 간의 충돌로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놓으셔야 되고, 영향은 두 가지죠. 주자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전력, 토크가 감소하고요. 증가하는 것은 속도만 증가합니다. 그리고 전기자 중성축이 이동하는데 발전기일 때는 회전 방향, 전동기일 때는 회전 반대 방향. 그래서 이게 동기기하고도 잘 물어보지만 이 내용은 영향이면서 동시에 대책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보상관선을 설치하면 되는데, 단 아크 불꽃 방지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복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2번입니다. 온도 시험법 물어봤는데 반환보합법 하면 세 가지죠. 카프, 호킨슨, 브론델 요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계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 기계력을 발전기 축으로 반환하는 게 뭔가 하면은 호킨스거든요. 이걸 반대로 하면 카프가 되고요. 둘다 사용을 하면 브론델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자, 13번. 역기적 인력이 나와서 기계적인 출력을 물어봤으니까 이 시에 IA를 바로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역기적 인력이 나왔기 때문에 IA를 구하면 되니까 0.2분의 200 빼기 190 하면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요 공식에 의하여 되는 겁니다. 그래 주면은 요게 킬로와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9.5 킬로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전기광 물어봤으니까 10도죠. 그래서 60도가 나오는 거고요. 2차로 환산한 임피던스 물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풀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걸로 계산하는 거니까 400이죠. 하면 제곱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요거 20이니까 400이니까 일로 오겠죠. 자, 요거는 지금 간극성이죠. 이렇게 오면 간극성이기 때문에 빼면 되죠. 그러면 600입니다. 요게 요렇게 오면은 그러니까 점이 요런 식으로 되면 가극성이 되면 더하면 되는 거고요. 간극성은 빼면 되는 거고. 자, 전압 분담인데요. 요 360이죠. 그러면 큰게 B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B는 300을 다 쓰는 거고, 빼면 되죠. 그러면 60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전압 분배에 대하여 저한테 설명을 들으신 분이면 이렇게 바로 찾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계산을 하셔야 되죠. 100입니다. 그러면 5분의 1로 오겠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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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 그러면 A는 5분의 1 곱하기 60이 나오는 거. 자, 이상 변압기에 대한 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으니까 이 투자율이 나야지 이거하고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19번. 유도 전동계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
2차 입력이 나오고 동기 속도가 나오게 되면 이때 회전력은 동기와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P 다시는 이걸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00이 되겠죠. 그러면 요 2.4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34가 나오겠죠. 굳이 계산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죠? 자, 사극의 360Hz 유도 전동기가 발전기 동작이라는 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발전기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동기 속도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큰 값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1800이죠. 그러면 이거보다 큰 값은 1900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회전 속도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이제 회전자에 흐르는 주파수를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빼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이 나온다. 1200보다 조금 작은 값 나오거든요. 자, 이 B라는 부분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걸 일정하게 되면은 최대 토크가 일정해집니다. 최대 토크가 일정하거든요. 자, 단상 유도 전동기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하고 물어봤으니까, 요 1번이 맞죠? 요 보조건선이 우리가 콘덴서 방식, 그리고 이제 요걸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반발, 콘덴서, 분상, 셀딩 코일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요걸 사용을 해야만 기동 토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철순을 물어봤죠. 철순을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똑같은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값은 요 값밖에 없죠. 그죠?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루트 2는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PI는 200 곱하기 0.1이 되겠죠. 아, 요 문제를 잘못 적었네요. 문제를 잘못 적어 놓은 게, 요게 200이 아니죠. 220입니다. 그래서 22와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는, 요게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자, 25번. 구형파를 인가하게 되면 구형파라고 하는 거는 요파 말합니다. 요걸 인가하게 되면은 내부 자속이죠. 내부 자속은 삼각파로 놓는다.
그래서 이까지 해서 전기 기기 부분 구멍 국어배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